자, 전북현대 라인업입니다. 4-1-4-1 포메이션이고요. 김정훈 골키퍼, 김진수, 박진섭, 구자룡, 정우재 홈백입니다. 자, 허리라인은 보아탱 선수가 서게 되겠습니다. 자, 2선 송민규, 백승호, 맹성웅, 황교원. 그리고 최전방에는 구스타보가 선발 출전합니다. 포항의 라인업입니다. 황인재 골키퍼 선발 출전합니다. 그리고 포백 라인 심상민, 브랜트, 박찬용, 김용환. 자, 허리 라인은 김종우와 김준호가 서겠습니다. 2선은 홍윤상, 윤민호, 김인성.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호재가 선발 출전합니다. 전북이 광주를 이제 따라가는 입장인데 전북이 따라가는 이 광주의 흐름이 최근에 아주 좋죠. 예. 하지만 광주도 대단하고요. 자, 올렸습니다. 하지만 헤딩 처리. 자, 흘러간 볼 잡았습니다. 자, 약간 옆으로 흘려내고요. 백승호가 뛰어올립니다. 그리고 보아탱인데요. 아, 구스타보죠. 구스타보 걷어냅니다. 자, 이 문전 앞에서 절호의 찬스를 잡았었던 전북인데요. 예. 다시 한번 갑니다. 한번 해 올라갑니다. 자, 이게 구스타보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도 있지만 킥 자체가 좋았었고요. 예. 자, 이 페트라스쿠 감독이 추구하는 이 축구, 뭐 4-4-2 포메이션, 오늘 뭐 4-1-4-1로 나왔지만 힘이 있는 축구, 약간 클래식한 그런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런 축구가 지금 경기 초반에 아주 제대로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송민규가 공작 올라갑니다. 송민규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맹성우, 그랜트의 수비 반칙입니다. 자,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구스타버가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움직임을 갖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죠. 예. 측면으로 넓게 와이드하게 빠지면서 볼을 잡을 위치를 좀 확보했다면 송민규 선수가 볼을 좀 더 쉽게 풀어줬을 거예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전북의 최근의 스타일을 보면 수비에서의 약간의 롤을 주면서 틀을 잡아가고 있으면서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롤을 주고 있죠. 자유를 좀 중시하는 그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송민규. 자, 스타트! 벗어납니다. 코너킥. 자, 이런 거거든요. 구스타보 선수에게 상대 센터백이 몰려있고 그 공간, 그 찰나의 순간에 송민규가 찬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구스타보까지 슈팅을 만들어냈었고요. 자, 구자룡이 한 번에 송민규 쪽으로 넘겼고요. 송민규가 구스타보에게 연결. 자, 여기서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았었고. 자, 여기 구스타보 선수 돌아서는 거 보세요. 빛보다 빠르죠. 자, 한 번에 구스타보 쪽인데요. 잡았습니다. 구스타보, 내주고 송민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코너킥. 맹성웅 아깝습니다. 네, 전북의 플레이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네요. 수비 배후 공간으로 구스타보가 빠져 들어가고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단 가지고 오고요. 자, 리턴 내주고 이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이 맹성웅 선수를 이 송민규 선수가 제대로 봤었어요. 네. 자, 완전히 후리한 상황이었는데 맹성웅의 오른발에 맞은 공이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맹성웅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었죠. 예. 수비수의 시선이 모두 송민규에게 쏠려 있을 때 반대쪽에서 돌아가는 맹성웅 움직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감아 올립니다. 그리고 자, 헤딩 처리. 김종우의 머리 맞았습니다. 일단 나가게 두는 박진섭입니다. 네. 자, 파이널 라운드 직전에 승리를 따내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이 아주 좋은, 아주 바람직한 그 전북의 최근의 모습인데 오늘 경기 정말 초반에도 본인들의 스타일을 아주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길게 던졌습니다. 자, 헤딩으로 그랜트가 얻어내고요. 김진수 바로 때립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자, 뭐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줘야 또 수비의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상황인데 김진수 선수가 아주 잘 슈팅으로 마무리했고요. 예. 자, 이 맹성우 선수의 인사이드의 볼이 너무 제대로 맞았습니다. 최근에 이 포항의 공격 전개 방법을 보면 다소 좀 아쉬움이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김용환이 올라갈 때 깊숙하게 밀었습니다만 네, 경합 끝에 그냥 벗어납니다. 자, 김용환 선수 넘어졌는데요. 김진수와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방고판과 축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바닥에 이 발바닥 축구와 스타드가 좀 걸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자, 지금 포함.
상황은 교체 카드가 준비되는 것 같아요. 네. 김준호 선수도 이제 머리 쪽에 지혈을 하고 있고 신광훈 선수가 대신 뛸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중 우라와 원정에서 선발로 뛰었었던 신광훈 선수인데요. 예. 자, 그리고 신광훈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신광훈 선수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경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호흡적으로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겨내 줘야 되겠죠. 예. 김용환 선수는 한 15m 정도밖에 걷지 못하고 결국은 차량이 들어와서 김용환 선수를 태우고 가는데 자, 포가텐 신광훈의 수비. 자, 그리고 김준호. 자, 맹성호, 그랜트, 루스타보. 오, 자, 지금은 자, 또 머리에 맞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경기가 좀 격해지고 있네요. 경합 상황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경합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고요. 자, 홍민상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교체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인성 선수를 불러들고 있거든요. 네, 김인성 선수를 지금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 자, 김용환 선수는 3번인데 지금 대기심이 7번을 들어올리면서 신광훈 선수를 투입했어요. 네. 자, 이 포항 스틸러스에서 선수 교체를 번호를 잘못 적어낸 것인지 예. 대기심이 실수를 한 것인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김인성 선수가 빠지고 포항에서는 급히 새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야, 이거 굉장히 굉장히 큰 총극이 되겠는데요. 지금 김기동 감독은 그래서 주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조금 전에 부상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김승대가 지금 준비됩니다. 자, 김인성 선수가 우라와 원정에서 아주 좋은 폼을 보여줬었고 아주 좋은 흐름 속에 있었는데 예. 지금 전혀 의도치 않게 지금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자, 지금 터치라인에는 김승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포항 벤치에서 네, 별다른 항의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적어내는 것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수 교체를 하면서 적어냈었던 그 번호를 예. 잘못 적어내면서 이제 뭐 증거가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공식적인 그 페이퍼이기 때문에 주심과 또 대기심 입장에서 이걸 또 번복해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의 번호이기 때문에 자, 12번 김승대가 근데 사실 이 김용환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7번 김인성을 뺀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김용환 대신에는 이제서야 김승대가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야, 자, 사고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북의 공격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반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스타보가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장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금 넘어지고 있는데요. 자, 올라가는 정우재에게 밀어줍니다. 하지만 홍윤상이 따라 붙었습니다. 자, 등지고 있는 한교원. 네, 한교원 맞고 나가면서 골킥입니다. 네. 자, 백승호 선수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수비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예. 자, 경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선수들도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오롯이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경기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예. 자, 이럴 때 누가 더 집중을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진수 그냥 나가게 두고 전북의 볼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것도 평범한 골킥인데 이런 킥 미스를 하는
황인재였고요. 구스타보 쪽 자, 헤딩으로 박찬혁이 밀어냈고요. 자, 로빙 패스로 이호재 쪽으로 이호재 잡아냅니다. 그리고 전진합니다. 하지만 박진석 버텨내고요. 이호재 나옵니다. 이호재 좋아요. 이겨냈어요. 이호재 전진. 이호재 꺾어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건드리면서 홍보선 합니다. 코너킥. 이호재 선수가 아주 우직하네요. 예.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측면에서 돌파를 만들어내고 자, 박스 안쪽으로 크로스를 연결해줬던 이호재였는데요. 아, 마지막 순간 맹성이 건드리면서 일단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박진석 선수도 힘이 없는 선수가 아닌데 자, 측면에서 신광훈이 김승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진석이 나와서 막고 있습니다. 김승대 넘겼어요. 슛! 김승대의 크로스는 아주 정확했었죠. 예. 저 이거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봤었는데 자, 홍윤상이 바깥발로 한번 밀어봤습니다만 여기서 아, 센스 있는 슈팅. 자, 홍윤상이 먼 쪽에서 세도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정확하게 보고 김승대의 크로스가 들어가줬었고요. 자, 슈팅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발을 갖다 댔었던 홍윤상이었고요. 예. 전진하는 정우재. 성웅이 공을 쥐어주고 맹성웅 크로스! 구스타보 크로스! 네. 자, 손민규 발에 맞고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네. 구스타보와 손민규가 박스 안쪽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자, 크로스 그대로 발리로 때렸었던 손민규였는데 좀 크게 빗어놨어요. 자, 깊숙하게 손민규 쪽! 손민규! 자, 구스타보! 맞고요. 구스타보! 김진수, 김진수의 크로스! 그리고 자, 반대편 맹성웅! 네! 자, 맹성웅! 페널티킥! 페널티킥입니다! 전북현대 선제골 기회! 자, 왼쪽에서 올라갔었던 크로스가 길게 뒤쪽으로 빠졌었고요. 자, 결국에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는 전북이네요. 네, 자, 홍윤상 선수의 반칙이 선언되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의 반칙! 자, 크로스가 한번 넘어갔었고요. 예. 여기서 볼을 치고 나갔었던 맹성웅이고 바디 컨택이 있었어요. 확실한 동작에 방해를 했었기 때문에 주심은 그 자리에서 바로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VR실의 최종 결과 확인을 하고 이제 자, 선언이 됐습니다. 자, 구스타보의 페널티킥! 구스타보! 구스타보! 전북현대 선제골입니다. 자, 결국에 전북이 먼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전반전에도 골대를 때리면서 골망을 흔들 기회를 잡았었던 전북인데 후반전 구스타보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북현대 선제골 만들어내면서 포항을 상대로 자, 리드를 잡습니다. 자,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있나 본데요. 자, 다 같이 모여서 골 세레머니를 보여줬었는데요. 네, 아이 어르는 세레머니가 나온 걸 보니까 아, 선수단 누군가의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구전에서 터뜨렸던 페널티킥으로서는 다른 지점을 노렸었던 구스타보였고요. 거의 정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홍윤상 내주고 김종호. 김종호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연결받고 그대로 김종호 골키퍼. 그리고 다시 한번 홍윤상. 네. 거드립니다. 좋아, 순간적으로 그냥 반스텝 밟아놓고 그대로 슈팅을 때렸었는데 예. 자, 이거를 김종호 선수가 막아냅니다. 포항도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요. 동점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씩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포항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뭐 3연승으로 순항하고 있긴 합니다만 리그에서는 지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네. 아, 구스타보 돌아섰어요. 구스타보 측면 빼주고 잘 열었고요. 백승호! 백승호! 백승호 왼발! 네, 때려봅니다만 굴절됩니다. 아, 터치 미스입니다. 포항의 스로인. 약간 이런 플레이를 보면 좀 지쳤다는 거죠. 자, 그대로 볼 잡아놓고 발등에 자, 길게 올렸습니다. 제카 쪽 헤딩 처리. 자, 또 한번 헤딩 밀어내고 제카. 페널티킥이에요. 자, 옐로 카드 나옵니다. 김진수에게. 옐로 카드 그리고 페널티킥입니다. 자, 골과
나서 예. 지금 파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포항의 동점골 기회입니다. 자, 공이 이구재와 제카 그리고 있는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고요. 자, 공중볼 경합은 제카가 버리고 있었는데 예. 그 뒤쪽에 있었던 이우재와 김진수가 바짝 지금 붙어서 서로 있었던 상황인데 자, 팔을 좀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었거든요. 이번 시즌 11골 그리고 7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제카. 네, 직전 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으로 꿀맛을 봤었던 제카고요. 네. 키퍼는 김정훈, 키커는 제카.
출장 선언입니다. 볼 취소입니다. 자, 노골 선언이 되면서 네. 박진섭 선수의 골은 취소됩니다. 박진섭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박진섭 선수가 발을 들고 들어갔던 그 행태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발바닥을 보이고 들어갔느냐. 이것이 골 취소 사유의 한 부분으로도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예. 자, 노골 선언이 되면서 양 팀은 여전히 1대1입니다. 자, 80분에 나온 굉장히 큰 판정이에요. 여전히 이 경기의 스코어는 1대1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넘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김종우, 이호재, 문선민, 역습이에요. 자, 문선민, 빨리 돌아.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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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선민. 자, 왼쪽에 백승호에게. 백승호 잡아놓고 백승호 왼쪽. 문선민. 아! 자, 문선민. 볼이 좀 볼이 조금 길었어요.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는 것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는 아쉽도 좀 있지만 예. 문선민 선수에게 투입됐던 볼이 조금 길기는 했었거든요. 아, 완벽한 전북의 역습 기회였는데요. 아, 문선민 선수 정말 빠르네요. 자, 추가 시간 후반전 9분입니다. 결론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고영준입니다. 고영준, 이호재, 이호재 빼주고 고영준! 정면으로 갑니다. 자, 고영준 선수 정말 부드러운 드리블을 보여줬거든요. 결정 짓지 못하는 포항입니다. 자, 이게 슈팅이 너무 발등에 정확히 맞았어요. 약간 좀 빗맞아야 골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 예. 이게 또 발등 정확히 맞아버립니다. 아, 막판에 오! 오! 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포항. 추가 시간이 9분이나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뭐 역전골, 다시 동점골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에 포항의 전북 상대 결승골 3경기 중에 3경기 모두 후반에 나왔고 그 중에 2경기가 99분, 89분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정호의 높이까지 더해졌고요. 자, 올렸습니다. 아마노 끌어 나왔고요. 고영준, 자, 끊어내는 아마노, 정우지. 자, 부자력을 찍어 올립니다. 홍정호 쪽. 홍정호, 자, 가운데로. 브랜트가 일단 빼냅니다. 홍정호 선수 워낙에 높이가 좋으니까요. 아마노 쪽 올렸습니다. 자, 헤딩 떨궈주고, 흘러갑니다. 자, 한번 아마노, 아마노! 반대편에 선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돌려봤습니다. 김승대. 자, 전북 선수들을 복귀했습니다. 가운데를 빼줍니다. 제카. 제카. 자, 시간은 30여 초 남았습니다. 김승대. 제카. 제카 가운데로. 아, 이거 열렸어요. 찬찬히. 자, 하지만 앞공간이 막힙니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때렸어야 되는데 예. 자꾸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지금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자, 김승대. 심상민 올렸습니다. 벗어납니다. 자, 전북이 한 번 공격할 찬스가 있을지. 시간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네. 전북의 정말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수 있고요. 자, 전방으로 연결 박재용이 등지고 있습니다. 박재용 문선민에게. 문선민 달려갑니다. 문선민. 아, 문선민. 문선민. 자, 일단 살려냈고 태클. 자, 자, 들어갔어요. 끊어내고 올라가는 포항입니다. 포항이 역습합니다. 자, 이제 정말 포항. 마지막 공격 될 것 같아요. 예, 한찬이 제카 빼주고 한찬이. 박재용 쪽, 자, 헤딩. 하지만 헤딩 거둬냅니다. 경기 끝납니다. 전북과 포항의 파이널 라운드 그룹 A 맞대결 1대1로 이기면서 승점 1점씩 나눠갔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한 경기였고요. 예. 양 팀 모두 페널티킥으로 나란히 골을 성공시켰는데 경기 막판에
이 전북과 포항이 보여줬었던 공격 정말 깔끔했었고 기가 막힌 장면이 있었지만 결국에 양팀 모두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